Times. 네, 새해 무슨 결심하신 거 있으면 요즘엔 좀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퍼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동기부여요? 네, 그 뭐 새해 괜히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금연, 뭐 금주, 네. 뭐 운동, 네. 뭐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데 네, 그 진부한 것들 아주 좋지만 뻔한 것들 매번 에이 뭘 하냐 아 담배도 못 끊겠고 운동도 뭐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뭐 이런 그 동료가 있었는데 담배 끊었답니다. 오. 근데 동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광주에 출장을 갔었는데 네네. 백화점에 뭐 먹으려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참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 웜의 아저씨 담배 냄새 겁나 나부려요. 와, 야 그렇게까지 야, 팩폭을 날린다고요? 어, 그래갖고, 아 이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추운 나머지 죄송합니다. 핫팩이에요. 네. 그래갖고 아 이거 끊어야 되겠다. 한 6m, 8m 뒤에 있는 와, 아줌마가 예, 시간이 났나 보네. 예. 그러니까 끊으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네. 끊자. 아, 그래갖고 내가 이런 괄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런 뭐 좀 동기부여, 모티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누가 담배를 좀 끊어야 좋겠다 싶으신 분이 주변에 계시면 어메 담배 냄새 오지게 남으려니 이거 한번 날려주면은 이제 예, 약간 끊을 좀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저도 담배를 제가 피울 때는 몰랐었는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고 들어왔을 때 그 담배 냄새가 정말 세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향이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런 거를 굳이 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한번 확 날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또 그 아줌마이 되게 현명한 게 예. 그러다가 시비 붙을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6m 뒤에서 예, 하세요, 이쯤에서 그 사람이 뭔가 반응이 안 좋다 바로 도망가면 되잖아. 그렇죠. 6m 예. 안전거리 여러분 예. 거리 두기 하시면서 남들의 어떤 그 새로운 새해의 결심에 여러분들 원동력이 되실 예. 수 있습니다. 불을 확 질러요. 음해 아저씨 담배 냄새 겁나나 그래요. 아이고 야 탈지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올해 소망하신 바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네. 선생님은 뭐가 있으신가요? 뭐 올해는 뭐 운동이죠. 뭐. 운동. 네. 저도 운동. 저 수영 네. 끊었습니다. 집 앞 아, 수영 저기 좋습니다. 작업실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아. 예, 계속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진짜 올해는 그래도 뭐라도 제가 원래 그 바닷가에서 오래 살았어가지고 아. 모든 뭐 영법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다 하나도 못 얻고 다 그냥 떠있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물에 들어가는 영법이 없어요. 네. 자유형을 해도 떠있고 평영을 해도 떠있고 그래서 원래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고개 물속에 잘 안 담그거든요. 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정석 수영 음파음파도 좀 배워보고 아, 그리고 그 자율 수영하면 안 됩니다. 꼭 강습을 받으셔야 돼요. 강습 한 번, 자율 수영 한 번 아, 이렇게 돼 그래야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운동이 되지. 그렇죠. 아, 혼자가 혼자합니까? 얼굴 내놓고 계속 그걸 수영장에서 그 짓을 하겠지. 그래서 올해 저는 접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버터플라이. 네, 그래서 한번 허리를 한번 40대 들었으니 한번 이렇게 한번 강화하는 펴줘야죠.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저희 신년 계획도 다 세워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디안젤리코의 프리미어 밥 위어 배드포드 기타를 할 건데요. 이 밥 위어가 저희가 프리미어에선 처음으로 하는 시그니처 네. 기타예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으로 여기 디안젤리코에서 시그니처 네. 라인이 없었는데 없었어. 이번에 솔리드 기타 라인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시그니처가 밥 위어 시그니처입니다. 자, 밥 위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보면은 밥 위어보다는 그레이트풀 데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네.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 밥 위어는 그레이트풀 데드의 원년 멤버입니다. 원년 멤버. 예. 이분은 47년생이고요. 그리고 제리 가르시아. 네, 제리 가르시아와 함께 네. 1965년도에 이제 밴드를 결성을 했어요. 그러면 결성했을 당시에 밥 위어는 우리 나이로 19세 정도밖에 네, 안 됐던 굉장히 어린 나이였네요. 처음에 최초의 이제 그 결성 멤버가 빌 크로이츠만 키스 고드소, 제리 가르시아, 미키 하트, 바비어, 필레시 이렇게 아, 네, 결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70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앨범이 있죠. 아, 아메리칸 뷰티죠? 그렇습니다. 네. 아메리칸 뷰티에 그 수록되었던 트럭킹이라는 노래가 트러킹. 지금 현재 유튜브 조회수가 한 1300만, 1400만 네. 정도 되는 네, 가장 뭐 그레이트풀 데드의 뭐 히트곡 하면은 그레이티스트 히트에서 가장 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 곡이 트럭킹인데 뭐 진짜 아메리칸 사운드고 그렇죠. 미국 그 자체. 네, 포크송인지 블루스인지 락인지 좀
애매한 그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예. 2015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상징적인 밴드인 그레이트풀 데드라고. 예, 미국을 밴드. 정말 상징하는 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70년대 이전에는 사이키델릭 록 음악을 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히피즘이 조금 몰락을 하면서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전통 음악인 블루스에 네. 컨트리, 포크 등이 섞이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미국적인 미국적인 믹스처가 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밴드가 막 여러 명인데 네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공연을 하려 그러면 프로모터가 표도 팔고 뭐 인터파크 티켓도 하고 뭐 이렇게 네, 뭐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걸 멤버들이 다 합니다. 아, 너는 그래요? 너는 기타 치고 표 팔어. 어, 좋은데요. 너는 드럼 치고 밥 해. 그렇고 아, 그럼 밥 위어가 밥 하지 않았어요? 그럴까요? 그리고 기사병이었어. 트럭킹이란 노래에도 네. 그 멤버 누구가 그 트럭을 밴드 웨건 밴드 웨건도 몰고 다니고 아 좋네요. 예, 이게 가족적인 아, 분위기. 기본적으로 약간 락밴드, 웨인구단 같은 예, 느낌이 있군요. 락밴드, 예. 알아서 다 하는 느낌. 예. 어, 너는 기타 치고 표파라가 강렬하네요. 예, 그, 아, 좋습니다. 멤버 중에 그레이트풀 데드라 이름에 걸맞게 그 마리화나 공급책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 비워둘 거야, 아마. 아, 장난. 19살짜리가, 어? 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네. 자, 이게 그 그레이트풀 데드가 95년도에 제리 가르시아가 사망하면서 네. 해체가 됐는데 나머지 밴드 멤버들이 가르시아 사망 후에는 이제 그레이트풀을 뗀 다음에 데드라는 데드.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게 죽자. 됩니다. 그다음에 2014년까지 또 퍼더로 이어졌다가 2015년에 원년 멤버 4명에다가 존 메이어가 네, 이제 합세를 해서 데드 앤 컴퍼니가 그 뒤를 이었고요. 어 그래서 이게 음악 스타일이 너무 미국적인데다가 앨범보다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어나 라이브 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다른 유명 밴드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인데 떨어져, 네. 실제로 뭐 미국에서의 상징성을 놓고 보자면은 가장 전설 오브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 네, 최고의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팬들이 데드헤드라고 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그 팬클럽이 정말 엄청난 그 커뮤니티를 네. 형성하고 있는 걸로 되게 유명했는데 이게 나중에 인터넷과 만나면서 팬덤 문화를 사이버 스페이스에 접목시킨 최초의 사례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라이브 공연하고 나면 부틀렉이 나오잖아요. 그 부틀렉을 최초로 일반화시킨 네, 것도 네, 이 그레이트풀 데드라고 하고요. 아무 공연이나 다 녹음해갖고 판내고 막.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리 가르시아가 이제 95년도에 뭐 사망을 일찍 해서 네. 안타깝게도 밴드가 오래가진 못했습니다만 그 65년도 아 뭐 그래 오래 갔구나. 25년대 아, 오래 했네. 30년 했네. 아 오래 하셨군요. 50년 할 뻔했는데. 근데 이 제리 가르시아 롤모델이 장고 라인하르트였어요. 아. 그래서 제리 가르시아도 이제 손이 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아. 장고가 어떤 보면은 자기의 롤모델이자 뭐 자기의 이런 뭐랄까 아,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거.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리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속주는 없어요. 네. 속주는 없는데 근데 즉흥 연주, 네, 재즈한 플레이, 네, 이게 네. 찐득해요. 뭐 그렇죠. 플레이가. 10분 내내 뭐 애드립을 하라고 해도 네. 하는 네, 그런 재즈 연주자 같은 그런 면모를 네. 가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Grateful Dead라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Grateful Dead은 죽은 자들의 영혼 네. 혹은 매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천사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멋있는 이름이 없을까 해서 제리 가르시아가 사전 보고 찾은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멋있으려고 작정하고 만든 이름. 뭐 그렇습니다. 그레이트풀 데드 티셔츠가 제일 멋있죠. 그레이트풀 데드. 네, 그렇습니다. 뭐 죽은 자들의 영혼, 매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천사. 뭐 우리나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뭐라 해야 되지? 저승사자? 저승사자쯤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레이트풀 데드는 1994년도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비어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풀 데드 이외에도 킹피쉬, 바비어 밴드 등등 네, 다른 네, 밴드와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정정한 모습으로 연주를 하고 계신 거를 유튜브에서 최신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막 백발이 막 성성해서 막 수염 막 이렇게 허옇게 기르시고 네. 아직도 기타를 느낌 있게 잘 치시더라고요. 20살 차이 나니까 70 몇 살이시죠? 47년생이세요. 9살 차이 나는 거예요? 네네. 47년생입니다. 19살 차이. 네, 19살 차이.
아직 정정하게 기타를 연주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멋있네요. 자, Bob with Bedford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Bedford 모델을 안 했어요. Bedford가 네. 기본 Bedford 모델이 있는데 오늘 하는 것은 이제 Bob with Bedford 모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이 뭐 Brighton 많이 했었고 네, 뭐 Excel, Atlantic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Bedford는 처음 하는 건데 바로 시그니처 모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인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트러스 커버 있네요. 네. 그 이게 프리미어 라인이 있고 디럭스 라인이 있잖아요. 네. 역시 바비오도 프리미어 기타와 네, 그 디럭스 라인이 둘 다 출시되어 있습니다. 오. 보통 지금 디안젤리코가 보면은 얼마 전에 했었던 모델들은 보면 대부분 70점대 초반이 나오고 그렇잖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최고 점수를 받았던 거는 프리미어 아틀란틱 115만 원짜리 가성비가 워낙 좋았어서 이게 78점을 받았는데 이렇게 71점부터 78점까지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70, 71, 70 이러다가 얘만 혼자 78 툭 나와 있거든요. 네. 오늘 바비오 시그니처는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65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cm, 무게는 3.6kg, 두께는 41 플러스 2mm, 12 프렛 뒷둘레는 74mm입니다. 바디는 베이스 우드에 사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에게 내추럴 사틴 피니쉬입니다. 로토매틱 스테어 스텝, 네. 네. 헤드 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네. PPS 너트에 43mm 너비입니다. 5방콜 지판에 355mm 지판 공유를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22mm, 프렛은 22프렛입니다. 픽업이 독특하죠. 세이머 덩컨의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택트 픽업공이 내과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미들에 SC101 네,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사실은 싱싱싱인데 네. 네, 피구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네. 감성이 나오죠. 그리고 푸시풀로 코일 탭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사실 네, 그 웹상에는 스플릿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미 싱글이기 때문에 네. 스플릿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코일 탭 힘 빼는 개념이라고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볼륨 원톤의 원블렌더 5A 픽업 셀렉터고요. 6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앞이 커블 들어봐야 되겠네요. 팬더 앰프고요. 오, 좋다. 블렌드를 시켜볼까요? 이거 좀 빼면. 이게 디피컵. 뺀 상태에서 4단 넣은 상태에서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자, 밴드 넣고 탭이죠, 탭. 네. 아, 힘 빠지는 게 확확 티가 나네. 너무 빠진다. 뭐 거의 없어지는데? 이 뒤 앞뒤 픽업 다 빼고 다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브랜드 시켰으니까. 뭐가 없네요. 제리 가르시아 톤 같기도 하고요. 아, 재즈 톤 같기도 하고. 없네 진짜. 예. 어,
재미나게 만들었는데 기타. 그러게요. 드라이브를 한번 들어보죠. 네. 좋네요. 자, 레드 락. 좋습니다. 좋네요. 아, 이게 제가 그 일단 마샬 게인까지 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메이킹까지 다 들어볼게요. 딱 해볼게. 뭔가 노장 같은 소리가 나요. 네. 네, 이번에 메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팬더에다 놓고 딜레이, 리볼브, 코러스. 제가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디안젤리코 기타 중에 조금 감성도 독특하고 네.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도 스펙을 지금 한번 훑어봤는데 지금까지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디안젤리코 중에 피구공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다 그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 덩컨 디자인드 험버커 위주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럭스로 가게 되면 이제 US 덩컨. 예, 슈트. 네. 해서 거기다 대부분 험버커 아니면 그냥 싱글이었는데 피구공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디안젤리코의 이런 감성과 피구공이 아주 케미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베이스우드에서 오는 또 그런 잘 어울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그 스쿼드 하기 전에 제일 점수를 잘 받았던 것들이 아틀랜틱 쪽이었거든요. 아, 근데 아틀랜틱 쪽이 베이스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안젤리코에서 되게 포텐이 잘 터지는 스펙이 베이스우드에다가 피구공. 요게 되게 독특하면서도 아주 괜찮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디안젤리코의 지금까지 했었던 기타들과는 좀 다른 영역의 조음인데 네.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요거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사운드 들어보고 마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딱 놓고 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쫙쫙 붙는 블루스. 오, 쫙쫙. 네. 야. 아, 요렇게 지금까지 디안젤리코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P90 모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 좀 해학적인 좀 재밌네요, 기타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원로 코미디언. 원로 코미디언. 아,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뭐 서영춘 기타가 선생님이라든지. 맞아요. 예. 되게 위트 있는 위트, 사운드가 예. 네, 나요. 진짜 서영준 선생인데 원로 코미디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밥 위어도 완전 원로 아티스트잖아요. 네. 47년생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 있는 아직까지도 현역 뮤지션. 그러니까. 네, 그런 멋있죠. 원로의 네. 어떤 연륜과 해학이 네.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저는 P90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의미에서 좋아. 피안젤리코 이렇게 드릴게요. 아, 피안젤리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5, 오. 편의성 17, 디자인 16에서 총점 74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에서 총점 75점 나왔습니다. 네. 평균 점수는 74.5. 네, 지금 보면은 다른 그 비슷한 가격대 모델들에 비해서 사운드와 가성비가 조금씩 높고요. 네. 편의성도 약간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브라이튼 네. 모델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 70, 71 네. 막 이랬었는데 네. 그것만 혼자 78이었단 말이죠. 네. 그 중간 영역대가 없었는데 딱 네, 지금 바비어 베드포드가 74.5로 그 중간 영역을 딱 만들어줬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밥 위어를 했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룹으로 갑니다. 그레이트풀 데드예요. 이번에는 네, 아메리칸 뷰티 50주년 기념 한정판 네, 프리미어 그레이트풀 데드 SS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디안젤리코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